안녕하세요. 프로골퍼 이경목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비거리 늘리기 중 한 가지인 스윙 공간 확보에 대해서 레슨을 준비해 보았는데요. 이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 백스윙 때 어깨 회전과 이 다운스윙 때 공간 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. 근데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 백스윙을 하실 때 어깨가 충분히 돌지 못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시는데요. 그 이유는 이 백스윙을 하실 때 하체를 너무 꽉 잡아놓고 백스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백스윙을 하실 때 어깨가 아닌 팔로만 백스윙을 했을 때 충분한 어깨 회전이 되지 않습니다. 이 백스윙 때 어깨 회전은 90도 그리고 하체는 45도가 되어 이상적인데요. 이런 식으로 백스윙 때 어깨는 90도, 하체는 45도가 되어 다운스윙 때 충분한 공간 확보를 하면서 마음껏 휘두르실 수가 있으십니다. 근데 이 백스윙이 충분하게 회전이 안 되고 이 다운스윙을 하신다면은 이 다운할 때 엎어치거나 클럽이 가파르게 내려오면서 이 공간이 생기지 않아서 마음껏 휘두를 수 없는 스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이 아마추어 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거울이나 영상을 찍으시면서 이 백스윙 때 어깨 회전이 90도가 되고 하체가 45도가 되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면서 다운스윙 때도 공간 확보를 해주신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스윙을 연습하실 수 있고 비거리를 향상시킬 수 있으실 겁니다. 지금까지 미진호와 함께한 레슨이었습니다.